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 홀릭의 재룡이에요. 원래는 오늘은 원래라면 신제품의 오픈 박스를 보여드려야 하지만 지난주에 나온 신제품이 없었기에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대신에 리뷰는 계속 해야 되니까 지난달 신제품이었던 자쿠 어메이징을 리뷰해볼까 합니다. 이 자쿠 어메이징으로 말하자면 건담의 최신작이죠. 최근 계속 방영하고 있는 건담 빌드 파이터즈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라이벌 건프라죠. 고기동형 자쿠2를 베이스로 장갑을 더해서 중무장 형태로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무장도 상당히 강화돼서 원거리, 근거리 가리지 않고 올라운드로 싸울 수 있다는 것 또한 매력이죠. 자쿠 어메이징의 빌더는 유우키타치야라고 하는 캐릭터인데, 주인공이 다니는 학교의 학생부 부장이자 모형부 부장이라는 두 가지 타이틀을 갖고 있는, 뭐 설정상에서는 뭐돈 많은 집안의 아들이라나 뭐라나,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고장 자쿠 어메이징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자면요, 저는 10점 만점에 8점 주겠습니다. 좀 불편했던 부분이 몇개 있었고요. 완전히 탁 깎으려다가 그냥 8점으로 머물렀어요. 신제품이잖아. 자, 그러면은 구장 외형 보도록 할게요. 짜자자. 일단은 색상, 그래요, 색상. 캐릭터가 이거 빌더, 이거를 조종하는 캐릭터가 극중에서 주홍혜성으로 불리던가? 원래 붉은 혜성이어야 되는데, 그 한자가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홍혜성이라고 불리는데, 컬러링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한 번에 모셨습니다. 그분의 기체를 모셨어요. MG가, 아주 색상이 잘 맞기 때문에 MG를 모셨습니다. 컬러링이 이게 MG랑 굉장히 흡사하죠? 거의 똑같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일단 실제 카메라로 봐도 지금, 그냥 눈으로 봐도 지금 완전히 똑같거든요. 이쪽 파츠랑 이쪽 파츠랑 색깔이 똑같고요. 이쪽 파츠랑 또 색깔이 똑같아요. 좀 다르다고 하면 검은색? 여기는 회색인데 이쪽은 검은색이에요. 이 정도 빼고는 완전 샤아자쿠랑 판박이라는 거. 이제 독특하죠? 이거 보고서 상당히 좀 컬러링에 대한 이제 사출색에 대한 그 품질은 상당히 높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 보고서 어? MG인데? 막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다음은 소체를 보도록 할게요. 소체로는 아까 제가 고기동형 자쿠2를 베이스로 개조한 자쿠라고 말씀드렸는데, 프라모델도 똑같습니다. 프라모델도 마찬가지로 고기동형 자쿠를 베이스로 해서 요 어메이징 자쿠를 만들었거든요. 일단 보면은 얼굴도 똑같고요. 몸통은 당연히 똑같고, 일단 팔뚝도 똑같고, 허벅지, 특히 하반신 여기 골반이랑 허벅지가 특히나 이렇게 두 군데가 똑같고요. 완전히 똑같고, 다르다고 하면 이제 어깨 외부 파츠, 뭐 다리 파츠죠. 그리고 백팩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아 오니 이아뺄걸 백팩은 일단 완전히 다르다고 할수 있는데, 양옆에 원래 요 파츠가 양옆으로 붙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거를 바꿔서 이제 다른 파츠를 끼웠을 뿐, 거의 이제 그냥 다르다고 해도 무방한 그런 퀄리티죠. 볼만하죠? 가운데 파츠 똑같다는 거 잊지 마시고. 어라? 뭔가 조립이 덜돼 있던 느낌이었어. 일단은 참고로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만, 고기동형 자쿠2 말고 이제 예전에 발매했던 자쿠 F2라고 있어요.
그게 뭐지? 0083에 나왔던 자쿠인데, 그거랑 고기동경 자쿠랑은 다릅니다. 예, 지금 준비를 못 해가지고 못 보여드리는데, 달라요. 소체 자체가 달라요. 예,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냐. 자쿠 어메이징에서 가장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독특한 부분? 이거죠? 이게, 요거, 여기, 몸 군데군데 있는데, 뒤에도 있고, 다리에도 있고, 군데군데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리액티브 아머라고 합니다. 설정상. 대체 이게 애니메이션이 이제, 제대로 된 건담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설정에 대해서 되게 말하기가 애매모호한데, 일단 설정상은 일단 리액티브 아머라고 해요. 리액티브 아머가 뭐냐면은, 요, 지금 아머 이 부분에 충격이 가해지면은 내부에서 폭발하면서 요게 탁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체에는 데미지가 없고, 예, 충격이 없고, 요, 리액티브 아머만 떨어져 나가서, 예, 데미지를 입도록. 예, 그런 아머라고 해요. 그거를 몸 군데군데에 붙여놓은 거죠. 대체, 뭐게, 뭐지? 그 세계관 내에서 이거 가지고 배틀을 하면은 어떻게 그 설정을 다 구현하는지는 도통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어찌 됐든 예 그렇다고 해요. 일단 예, 외형도 설명을 다 했으니 무장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무장은 아까 계속 들고 있었던 이 롱라이플이 있어요. 롱라이플 요거가 이제 주 화력 병기죠. 요 자쿠 어메이징의 주 화력 병기. 원거리 데미지로는 가장 세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를 만든 그 제작한 유키 그 캐릭터가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돼. 실제하는 병기를 좋아한다고 해요. 그걸 고집해가지고, 예, 전차 모형에 있는 요 포대를 가지고 개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예, 로켓 런처. 예, 로켓 런처가 있습니다. 요, 백팩에 달려있는 요거죠? 이거. 요거는 이제 또 설정상. 이제 움직이는 거를 따라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지? 열 추적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도죠. 기형 인식식 유도, 열원 인식 유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그걸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또 다른 기믹을 보자면은 여기 이제 다리에도 마운트가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다리에도 마운트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기믹이 있어요. 이렇게 얘는 딱 꽂히면 이게 땡이라서. 원래 자쿠도 보면은 지상용 J형이죠. 자쿠2 J형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리 옆에 이제 미사일이 달리죠. 아마 그거를 이제 또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이 이제 핸드건. 그래요, 핸드건. 여기 오리지널 무장이죠? 여기, 요거, 스쿼트 옆에 이거 보이시나요? 요거로 톡뗄 수가 있어요. 이게, 총집이죠, 총집.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안에 이제 핸드건이 들어있어요. 앙증 맞죠, 좀? 귀염귀염하죠? 이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앙증 맞고, 파츠도 한두 개였나, 이게? 두 개로 완성이 되고요. 손에도 바로바로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바로 이렇게 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히트나타. 그래요, 히트나타. 히트나타라 그래가지고 저는 좀 나기나타 이런 건줄 알았는데 날이 하나더라고요. 백팩에 달려있고요. 여기서 쏙 빼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히트나타라고 합니다. 보면은 푸주칼 같은 느낌이 좀 물씬 풍기는데 아마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뭐 일단 요거 말고도 물론 예 자쿠 고기동경 바리에이션이다 보니까 고기동경 자쿠의 무장들이 기존 이제 자쿠2 무장이죠. 자쿠2 무장들이 들어있기는 해요. 들어있기는 한데 이제 어메이징의
무장만으로도 예, 벅차기 때문에 쓰지 않겠습니다. 예, 들어있는 것만 알아주세요. 자, 그럼 가동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거두절미하고 바로 또 접겠습니다. 다리 접고요. 아유. 몸 접고요. 팔 접고요. 팔 들고요. 한 개인가? 한 개네요. 예. 일단 다리부터 보면은 뭐 다리 뭐 정직하죠? 90도. 예, 90도. 90도. 그리고 팔꿈치 90도. 90도. 그래요. 더 이상 굽혀지진 않죠. 그리고 뭐 90도까지 꺾이지는 건 좋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몸집이 두툼하잖아요. 뭐 어깨도 굉장히 뽕이 크고 어깨 뽕도 크고 백팩도 크고 다리도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움직이기 좀 불편한 게좀 있어요. 알게 모르게 있어요. 존재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1점을 깎았어요. 액션 포즈 잡기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좀 육중하면 다냐 막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해서 일단은 1점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아이 끝이지. 예. 뭐 일단은 요 정도. 그좀 주의하셔야 될게요 다리에 있는 이 리액티브 암호, 요거 발바닥에 있는 거 조절 잘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다리가 잘 뻗어 있는 상태에서는 다 접히는데요. 꺾은 상태에서는 또 한쪽이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있고, 예, 가동률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아, 맞다. 허리. 그래요. 허리. 예, 고기 동영 자꾸, 예, 원래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허리가 안 돌아요, 잘. 예, 허리가 도는 건 좋은데, 야, 한 10도 도나? 요, 그대로 얘가 물려받아가지고 허리가 잘안 돕니다. 요거는 좀, 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뭐,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관절은 전부 다 튼튼한 편이니까, 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에이.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뭐지? 요, 자코 어메이징과 함께 발매했던,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어메이징 부스터라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빼둘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일단, 어메이징 부스터 뭐, 요 보시면 딱 봐도 이제 자꾸 어메이징에 붙어있는 파츠들로 만들어진 것 같죠? 딱 봐도 똑같죠? 그쵸? 근데 요 파츠들로 이거를 못 만들어요. 이유가 요 자꾸 자꾸 어메이징 보면은 요 가운데 있는 요 커다란 이거 보이시죠? 이게 이 파츠들을 한 군데로 모아주는 핵심 부품인데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고요. 그 다리 내부, 그렇죠? 그렇다고 여기 있는 요 자코 어메이징의 요 파츠들로 여기다 달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은 요 파츠로 여기다 달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꿈을 깨드리자면은 다리 내부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달 수가 없어요. 한번이 자코를 싹다 분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리 전체를요. 그래가지고 분해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끼워줘야 돼요. 왜냐면은 보면은 이거 굉장히 저 보고서 좀 황당했던 게 이거 보이십니까 여기? 원래 발이 있어야 되는 부분에 스러스터가 달려, 부스터가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자세히 봤는데 이 안쪽에 다른 파츠가 들어 있습니다. 다리는 없고, 웬 다리는 없고 전혀 다른 파츠가. 그래가지고 분해를 한번 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예, 그냥 어메이징 부스터 사세요. 만들 수 없어요. 안 만들어집니다. 무장은 그대로 있는데 말이죠. 아, 맞다. 너무 안 생긴 걸안 보여줬나? 예, 요렇게. 어메이징 부스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초라하게 생겼죠. 과연 이거를 타고 댕기는 건지, 그냥 날라 댕기는 건지, 이해가 안갈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일단, 뭐래니? 그러면은, 오늘도 액션 포즈 몇개 잡아보면서, 예,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액션 포즈 잡다 보면, 이제 또 제가 마이너스 1점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일단, 요. 피스톨 말고 처음에 했던 롱 라이플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롱 라이플. 일단 손을 빼고 드는 게 편합니다. 빼고 드는 게 편하긴 한데요. 손 있죠? 요손 파츠. 총을 드는 손 파츠가
이게 상당히 헐거워요. 이걸 다 건들면 떨어져 있어요. 반쯤 갈라져 있습니다. 방금 건드렸죠? 건드린 상태에서 한번 보시죠. 완전 벌어져 있죠? 이게 또한번 건드리면 빠져요. 너무 헐거워서 이게 총을 들란 건지, 요 매뉴얼 잠깐 보여드릴게요. 매뉴얼 보면 분명히 얘가 이거 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야, 잠깐만 비켜봐. 들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데 얘가 못 들어요. 이렇게 손이 약해. 너무 약해. 하다가 화날 뻔했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가차없이 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아유 손, 원래라면은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좋아. 이렇게, 잠깐만. 천천히, 천천히. 빠졌습니다. 버리죠. 예. 그냥, 권총, 액션. 우리 남자들의 로망이죠. 쌍권총 액션. 주인발 선생님. 아닌가? 그거랑은 좀 다른가? 어쨌든, 쌍권, 남자들의 로망이죠. 쌍권총 액션 하나, 그리고 다른 액션 하나. 이렇게 두개 하도록 하죠. 스피디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말이죠. 쌍권총 액션 뭐 별거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탁탁. 좋아. 얘가 다리가 생각보다 잘 움직여가지고 은근히 포즈가 취해지더라고요. 아, 얘가 이렇게다. 좋아, 됐다. 왜 돼요? 자쿠가 멋있는 것도 있다. 그냥 좀 육중한, 좀 귀염한 그런 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쿠는 멋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아! 보여주는 액션 포즈. 멋있죠? 이제 원래 느와르를 하면 이렇게 공중에 떠가지고 이제 다른 쌍권총 들고 있는 애들은 이렇게 공중에 떠서 이렇게 하는 맛도 있죠. 이런 것도 멋있고요. 이제 쌍권총 액션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었는데 하나만 더 보여드리자면은 아까 히트나타 있었죠? 이 액션을 한번 취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되게 독특한 게 히트나타를 들기 위해서는 다른 손이 필요합니다. 손등도 색깔이 달라요. 손등 색깔에도 다르고. 손도 이게 보면은 같은 주먹 손인데요. 지금 잘 보시면은 다르다는 걸볼수 있어요. 그쵸? 구멍이 다르죠? 약간 이게 이쪽이 히트나타일 거고요. 이쪽이 그냥 평소에 끼는 거 보면은 구멍이 달라요. 하나는 직사각형으로 이제 히트나타를 들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줘야 돼요. 또. 은근히 귀찮으면서도 안 귀찮은? 약간 기대되는? 그런 게 있죠. 탁, 착, 좋았어. 히트나타가 은근히 멋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멋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약간 야만인스럽게 이제 바바리안스럽게. 됐습니다. 공개. 아까 취했던 포즈 같지 왜? 잠시만요. 좀더 다듬을 시간을 주세요. 잠시만요. 기회를 주세요. 됐나? 이쯤이면 된것 같아. 오, 멋있어. 오늘 뭔가 굉장히 어수선한 하루였어요. 좋아. 좀더 이렇게. 오케이, 됐다. 아이고, 씨. 이게 은근히 다리가 발목이랄까? 접지력이 이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고요. 특히나 허리. 허리가 아까 안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안 움직인다는 부분에서 조금, 약간의 제약이 조금 걸렸어요. 보면은 원래 여기서 허리를 좀더확 하고 꺾어줘야 좀더 멋있는 역동적인 확 하고 내려 찍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예, 잘
잘 안들리죠? 아뭐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또 자꾸 어메이징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리면요, 그냥 약간의 어중간한 느낌? 예,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줬던, 애니메이션에서 원작에서 보여줬던 그 포스? 예, 그런 거는 100% 재현은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 말고 이제 다른 거? 약간 자쿠의 향수? 샤자쿠 뭐 최신판 버전 같은 그런 느낌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예.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만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즐거운 프라생활 되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건담 물리기 재룡이었어요. 빠빠시. 다음 리뷰에서 봐요.